오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가 열릴 예정입니다. 2026년까지 이 행사를 세계 박람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천안시는 이번 첫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.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천안과 K컬처 박람회의 알림이 역할을 하게 될 홍보대사를 위촉했다고 합니다.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행사인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의 홍보대사로 가수 폴킴과 태권도 크리에이터들이 모인 팀인 태권크리가 활동하게 됐습니다. 민족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열릴 박람회의 얼굴로 활동한 이들은 앞으로 전 세계에 K컬처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천안과 K컬처 박람회를 알릴 예정입니다. 네, K컬처 박람회 천안에서 열리는 제1회에 이렇게 제가 홍보대사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고요. 일단 기대가 많이 되고요.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재밌게 무대를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K컬처 박람회라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, 이제 태권도가 이제 최초의 한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더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이런 한류 문화를 널리 퍼뜨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행사가 불과 한 달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천안시는 막바지 준비를 통해 관람객들이 즐겁게 즐기다 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. 관람객들께서 편하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어야겠는데요. 이를 위해서 교통, 주차, 안전이라든지 위생 문제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는 2026년 K컬처 세계 박람회를 꿈꾸고 있는 천안시가 그의 첫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끌지 홍보대사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. 천안TV 최영민입니다.